여기 온도가 아침 온도가 영하 2도입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여기 저리 인삼밭 쪽으로도 지금 서리가 내렸는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이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농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좀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부터 이 농장에 들어오는 길이 움푹 파인데도 많고 해서 이쪽에 깎아가지고 좀 평평하게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인데 감나무에 뭐 하늘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원조사 감 이삭 줍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봅시다 얼마나 큰가. 이렇게 큽니다. 걸어가지고 뒤로 쭉 물러나면서 당겨야 돼. 걸어가지고 그렇지 걸어가지고 뒤로 그걸 세어가지고 뒤로 물러나. 지금 이제 감을 따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이제 홍시입니다. 홍시. 그리고 여기는 달래하고 냉이를 캐고 있어요. 달래 냉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이 감 따는 거, 긴 거, 저거, 도구를 가지고 지금 여기, 홍시를 막 따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홍시 천국입니다. 달리는 게 전부 홍시입니다. 홍시가 깨끗합니다. 홍시가 맛도 있고. 여기 양촌의 홍시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잠깐 딴 이 홍시가 이 정도 땄습니다. 거의 네 박스를 땄습니다. 네 박스를. 아유, 큰가 많으니까. 이게 딴 게 전부 그 바로 홍시입니다. 홍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홍시입니다. 이거는 뭐 일부러 홍시를 숙성시킨 게 아니고 나무에 달린 채로 만들어진 홍시입니다. 재밌어? 세게 쳐, 더 약해. 어느 정도 세게 쳐? 오케이, 그 정도. 휙 소리가 나야지. 매를 때린다는 듯이. 야,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제 농막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 어머머 해가지고. 미동순이라서 논산 딸기 막걸리도 있습니다. 딸기 막걸리. 너 해먹어지고? 장군 막걸리도 있고. 야, 내려서는 그래도 한 입까지 오래 다닌다. 금방 내려서 금방 옮겨. 빵도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11월 12일 하루도 저물고 있습니다.